그러네. 하나하나 다 읽어도 돼. 아니, 이거 좀이야. 왜 놀래? 와 진짜 놀래. 왜 놀래? 와. 어?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놀랬어? 예. 너무 깜짝 놀랐어. 열이 나고 있어, 열이.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빙거스 로스팅 팩토리 왔습니다. 이번에 커피 구독자 이벤트 하는 거. 아, 오케이. 너가 추천해. 아. 네가 댓글 보고. 아, 제가 추천하라고요? 형님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영상 찍는 거야. 아, 네. 홍보다면서. 딱이지.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추첨할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한번 잘 골라보겠습니다. 아, 지금 빙거스 로스 팩토리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추첨하려고 고민하다가 커피 대표님한테 바로 댓글을 보고 그 골라달라고 부탁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들에게 이 맛있는 빙거스 로스팅 팩토리 커피를 보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형, 저녁 먹을래요? 어딘데? 아, 하남에 있는 진짜 맛있는 중국집. 아, 중국집은 1시까지가? 아,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는 제 단골 최애 중국집이에요. 야, 지금 비도 오고 지금 장난이야, 지금 차 밀려. 형님 차 말고 제 차로 이제 안전하게 오시겠습니다. 중국집은 1시까지? 아, 그럼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최고요. 중국이 다 비슷하던데? 돌판 짜장이라고. 돌판? 응. 짜장면인데 돌판에 나와요. 그냥 가보자. 아, 진짜 최고입니다. 맞습. 오, 뒤 이쁘다. 이쁜데? 뒤, 뒤요. 오, 빙거, 로스팅 팩토리. 너 색깔 뭐 만들었어? 요거 분홍색하고,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그 지난번에 보신 그 베이지, 무슨 색이라고? 요런 색깔. 저희 그 거래처 분들한테만 판매했는데. 다시. 아, 지금 추출하는 커피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100%고요. 블렌딩이 아니라 이제 싱글 오리지널이고, 가격대는 조금 있는 녀석이긴 한데, 가격대를 말씀드리면은 한 200g에 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15만원? 네네. 200g이 얼마큼이지? 그거 15만원짜리 커피에게? 네네. 와, 씨. 오. 커피가 엄청 비싸네. 약간 거품이 낀 녀석이긴 한데 그래도 맛이나 뭐 품질 면에서는 압도적인 것 같기는 해. 200g에 15만원짜리 커피. 맛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수할 정도. 세수할? 얼굴 세수할 그 200g. 아, 그 정도 한 200g. 200g에 10만원, 15만원짜리. 아, 10에서 한 15만원 커피입니다. 자, 이제 빙거스 로스팅 팩토리 대표님이 그 댓글들을 보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제일 위에부터 누구야? 내려봐. HSU님. 커피 때문에 댓글도 남기네요. 콜로라도 알게 되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캠핑 영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성미산 폭바이님, 쿨미님 점점 멋지네요. 진짜 스타일 짱입니다. 패션도 별다섯 개. 아유, 예, 감사합니다. 외움님, 항상 챙겨봅니다. 코디도 참고하기 위해서 인스타도 팔로우해서 보고 있습니다. 워크웨어 많이 올려주세요. 네. 나노님, 쿨민 짱. 쿨민씨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싶네. 예. 자세히 보기 불러. 자세히 보기. 동석리. 이동 구독자 1만 가져라. 기억. 콜로라도 CF 찍으러 가자. 비린이 졸업 가자. 그 다음에 SDF 포인 와우 굿. 와우 굿님. 와우 굿. 그리고 김영중님. 와우, 쿨민 형님 헤어스타일 완전 쿨한데요. 비염 좋아지시길 바래요. 옷 극장 오버캐스트 좋네요. 그 다음에 김근철님.
김근천 님 첫 구독자 이벤트 참여합니다. 1만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화이팅 하세요. 굿.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광목 님. 광목 님. 역시 우아 이벤트까지 대단해요. 우아 옷 이쁘네요. 비염 아 이제 봄인데 고생 많이 하겠어요. 아 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대덕님 캠핑과 관련된 유용한 영상과 리뷰 너무 좋아서 시청하게 됐는데 항상 소통하는 모습 최고입니다. 앞으로 나날이 번창하는 쿨민 유튜브 채널이 되기를 간절히. 네. 투유리님 쿨민 인스타 팔로우 완료. 쿨민 패션 커뮤니티 쿨민 네이버 TV 쿨민 유튜버 구독 완료. 인기쟁이 쿨미님 욕심쟁이 오늘 수익 담당 노경현님 노경현님 인스타 팔로우하고 구독도 하면서 워크웨어에 대해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옷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 자체를 배우는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제이크 아, 성님 구독 인스타 진작했죠. 골뱅골뱅이 커피는 저에게 수혈입니다. 그 직장인 필수 수혈 저도 5점 서승교님 구독했어요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합니다. 아니지 내가 사랑하면 안 되지. 네. 디플라워님 안녕하세요 굴미님. 전 아직 차가 없는데 굴미님 콜로라 영상 볼 때마다 뭔가 모를 야성미가 끌어오르고 차 살 땐 이런 걸로 사야 하나. 다음 이영구님. 이영구님 이벤트도 다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항상 영상 보면서 힐링 받고 있어요. 인스타 팔로우 구독 좋아요 알림 완료 항상 응원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규환환즈데이님 인스타 팔로우와 구독 다 했습니다. 항상 영상 보고 좋은 워크웨어룩 많이 보고 갑니다. 항상 좋은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ANCHORAGE 아 네 형 구독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인스타 팔로우도 되어 있어요. 골뱅이 어쩌고 저쩌고 이고요. 한번 좋아요 눌러주신 적이 있으신데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멋진 룩들 잘 보겠습니다. 비염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만능인TV 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구독 좋아요 완료했습니다. 참여 완료했습니다. JHP님 역시 남자의 머리 머리 손질 익숙해지시면 가르마 안 밀고도 해보세요. 훨씬 이뻐요. 굿. 어? 가르마 안 밀고? 불타는 꼬막꽃님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캠핑 안 가시나요? 나루루킹님이랑 한번 조인하셔야죠. 가겠습니다. 네, 가성비 닷TV 닷TV님 아, 네. 구독 좋아요 팔로우 댓글까지 완료요. 항상 응원합니다. 꼭 이벤트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명관님 쿨미님 댓글 남겨요 커피 주세요. 아 짧고 굵네요. YYZZKK님 구독 인스타 팔로우 예전에 했습니다. 불민영 존멋. 아 여기 끝이네요. 여기서 이제 총 6분을 선택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네. 형님이 2분을 하시고 제가 4분을 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 차이는 3개 다 있긴 하지만 3개 다 그렇게 나쁜 녀석들은 아니고 다 좋은 녀석들이거든요. 이제 블렌딩 시원이랑 B1 그리고 A1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우선 두 분을 선정하고 여기 김건수 대표님이 네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우선 저는 그 집에서도 봤는데 여기 성미산 뽀빠이님 쿨미님 점점 멋져지네요. 진짜 스타일 짱입니다. 이 성미산 뽀빠이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뽀빠이님 굿. 이 뽀빠이님은 여기 그 김건수 인스타 DM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김건수 인스타 DM으로 주소랑 전화번호랑 이름 DM으로 보내주세요. 일로 신청하는 거 전체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명은 잠깐만 정제이크 이분 콘크리트 구독자거든요. 아 진짜 거의 1년 전부터 거의 유튜브 처음 시작을 구독해가지고 이분에게 들고 하겠습니다. 정제이크 DM으로 주소랑 알려주세요. 장문을 쓰시느라고 대화드라마 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드려야죠. 예, 그 디플라워님 제 인스타 DM으로 주소랑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택배로 발송이 되실 거예요. 디플라워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성비 다님 닷TV님도 인스타로 주소랑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나 랜덤으로 발송이 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닷TV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광목님
인스타로 제 인스타 DM으로 이제 주소랑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택배로 발송이 되실 거예요. 광목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로님? 아로님. 네, 인스타 DM으로 주소랑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택배로 발송이 되실 겁니다. 아로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총 6 구독자분들 다 DM 주시고 맛있는 드립백 커피를 먹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굿. 종종 이벤트 가끔 할 거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 영상 올라가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뭐. 참고로 지금 몇 명이죠? 구독자가? 6,800명. 1만 명 넘으면 제가 정말 하이엔드 커피, 정말 비싼 구하기 힘든 커피를 드립백으로 제작을 해갖고 이벤트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네. 굿. 네. 어떤 커피인지는 그때 가서. 먹방을 한번 뜯어보면.